자, 임시 패스워드를 쓰고 있으면 로그인할 때마다 귀찮게 하기. 그러면은 뭐 지금 이게 임시 패스워드 세팅하는 거거든. 요거를 좀 바꾸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야. 뭐라고 할까? 셋. 컨트롤 1 눌러서 만들고 이렇게. 상관없잖아 이렇게 하면. 어차피 여기 있는 거를 그냥 함수로 만들어서 뺀 것 뿐이야 그냥. 네. 다음에 현재 패스워드, 얘 임시 패스워드 쓰고 있다 라고 알려야 돼. 그러면은 내가 ATTR을 만들었나? ATTR 어디서 쓰지 이거 지금? 쓰긴 쓰나? 아 쓰네. 자, ATTR이 뭐냐면은 이거는 변수 서비스야.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는 변수인데 이게 막 여기다 변수를 만들면 어때? 이 컴퓨터 끔 날아가잖아. 근데 ATTR을 쓰면은 이 변수를 영원히 저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패스워드 임시 패스워드 쓰고 있다라고 여기다가 저장해 놓으면 안 날아가지. 네. 근데 요걸 통해서 저장해 놓으면 유지가 돼. 그냥 그것만 알면 돼. 셋 밸류 뭐라고 할까? 변수 명을 길게 써도 돼. 어떻게 써야 될까? 멤버 다음에 ATTR 엑스트라로 가야 되나? 전 아, 여기 있네. 엑스트라로 가자. 이 여기까지가 다 변수명이야. 이거 여기 합친 게 다. 이게 다 붙는다고 보면 돼. 뭐라고 할까? 어때? Using sample password. 들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날짜는 널. 이렇게. 잠깐만. 이게 뭐냐면 요걸 내가 이어볼게. 이런 변수가 있다 생각해봐. 여기 멤버가 있고 요게 엑서네임이 이게 회원번호거든. 회원번호이 8번이라 해볼게. 이렇게 다 이어봐. 진짜 변수명이 좀 길지. 근데 이런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거 없어. 못 만들 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변수의 값이 뭐다? 1이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 이거는 이해되니? 이거는 많이 가동 코드지.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야? 잠깐 저장되다 날아가잖아. 네. 근데 이렇게 저장하면 뭐다? 영원히 나가. 영원히.
왜 영혼이 남아야 돼? 이거 꼭 기억해야지. 계속 두고두고 얘를 괴롭혀야지. 로그인 할 때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다? 현재 이 녀석보다? 임시 패스워드를 쓰고. 어, 그렇지. 이렇게. 그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 사람이 만약에 자의에 의해서 패스워드를 바꿨어. 그럼 임시 패스워드 쓰고 있는 게 아니지. 네.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야 돼.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야. 내정 부수장 보이지? 내정 부수장. 네. 여기서 아이고. 어? 아 여기 아니지. 그렇지. 여기서 패스워드를 내가 1, 2, 3, 4로 바꿨어. 그럼 더 이상 임시 패스워드가?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바꾸는 데가 modify니까 멤버의 do modify 여기서 modify 됐어. 여기서 이걸 하는데 하잖아, 그치? 만약에 바람에 패스워드가 들어왔어. 이게 널이 아니야. 그렇다면 뭐야?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패스워드가 입력이 돼서 그렇다는 건 뭐야? 패스워드가 바뀌는 거지. 이게 좀 어려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고객이 만약에 여기서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수정하면 이 패스워드 정보가 넘어온다는 거잖아, 그치? 네. 그걸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 패스워드가 널이 아니라고? 그런 거야? 임시 패스워드의 시대는 가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줘야 돼? 딜리트인가? 리무브? 그러네. 너무 쓸 귀찮잖아, 그치? 이럴 때 쓰는 게 util에서 get as 뭐야? 그럼 이게 없애지는 거야. 이거를 자, 봐봐. 어려워. 봐봐, 여기서. 여기 set temp password 보이지? 이게 뭐야? 패스워드 이걸 바꿔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아이디랑 이거 두 개 보내잖아, 그치? 네. 이 회원에 이거 또 회원을 이렇게 바꿔라. 이 패스워드로.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실행되잖아, 그치? 네. 여기서는 뭐해? 로그인 아이디가, 패스워드가 들어있으면 뭐야? 이걸 지우지. 이런 걸 지우고 요걸 해팅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지. 그러니까 요거를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패스워드 쓴다 해놓고서 얘는 뭐야? 패스워드 들어왔네? 그럼 임시 패스워드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패스워드가 들어오면은 그게 임시 패스워드의 시대의 끝이다 라고 알리는 건데, 근데 그게 우리가 패스워드를 넣은 건 임시 패스워드가 시작한다는 걸 알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해주거나 그 이후에 임시 패스워드가 이렇게 해줍니다. 암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디다 쓸수 있을까? 잠깐만. 이렇게 하자. private void set using 유진 템플 패스워드 어때? 난 이렇게 넘기는 거야. 여기서는 아이디만 넘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쓰기 귀찮잖아 이거는. 얼마나 편해. 아, 얘 지금 템플에서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set using 이렇게 할게. not using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떤 느낌이 들어? set 세팅한다. not using 사용하고 있지 않다. temp password 아 얘 temp password 사용하지 않다 이렇게 해주면 근데 이게 없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이걸 뭘로 고쳐? remove 그럼 거의 어차피 이걸 바로 하나 이거 거쳐서 이렇게 하나 똑같아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 코드가 좀 읽기 편해. 이거 바로 읽는 거보다 이거 어때? 이거랑 느낌이 뭐니? 짧은 이거 읽어봐. set using temp 해서 어때? 알겠지? 네. 느낌이 알겠지? 이거 요쪽 코드가 더 읽기가 편해지는 거야. 더 인간다운 코드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거 보면은 딱 보면 어때? 이것만 봐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요런 문맥에서 보는 거야. 아 이게 이런 거겠구나 라고 그런 문맥에서 보면 읽기가 더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함수를 잘게 나누는 게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해야지. 유진 이게 뭐겠어? 이니시 패스워드 사용 중. 사용 중이다. 이제 이번엔 물어봐야 되는 거, 그렇지? get 이거나 혹은 1이 아니야. 그러면 일단 걸 쓰고 일단 들어. 되게 편한 거야. 이것만 쓰면 이제 어떻게 알아? 야, 너 패스워드 쓰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어디다가 우리 꼬리표 붙이는 데가 어디지? 비퍼지. 네. 여기서 이제 얘한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멤버 서비스 이렇게 일단 안 쓰고 있다. 템플스 안 쓰고 있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
꼬리표 붙이는 게 이거라고 알려줬죠 내가? 꼬리표를 붙여. 그 다음에 정말 얘가 로그인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어 유진이. 그렇지 프라이베이트지. 너도 알다시피 프라이베이트 하면 뭐 외부에서 오픈 접근을 못해. 퍼블릭 해줘. 그래서 여기 로그인한 회원의 번호거든. 네. 여기 넘겨. 여기 물어보는 거야. 야, 이 회원 지금 템플릿을 쓰고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트루 폴스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꼬리표로 달리는 거고. 그렇지. 여기서 할 필요가 있나? 할게 보니까 여기 꼬리표를 다는 건 좀 너무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로그인 할 때 있잖아. 드로그인 할 때 알겠지? 드로그인. 여기잖아 여기. 그치. 그러면은 여기 물어보는 거지. 현재 이 회원 누구야 이거? 멤버.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만약에 참이면 뭐라고 해야 돼? 패스워드 사용하고 있는 거짓이면은 원래 뭐 누구누님 반갑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만약에 임시 패스워드를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야겠지. 이해되니? 나는 어디로 보내야 돼? 비밀번호. 태양정보 수장. 그치. 거기가 어디더라? 여기야. 여기로 보내야 돼. 이게 빡세지? 그러면 뭐냐면은 해볼게 이제 내가. 여기 임시 패스워드 현재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왜냐면 내가 ATT를 안 해놨으니까. 다시 해야 돼 다시. 해볼게 이제. 비번 찾기. 자 정말 생겼나 보자. ATTR 생겼지? 보이니? 2번 회원은 그치 1 보이니? 로고? 네. 그럼 뭐라고 나올까? 로그인 할 때 현재 임시 패스워드 하니까 해주세요. 패스워드 다시 한번 입력하고 여기서 내가 패스워드를 1,2,3,4,5로 고쳐. 그럼 뭐야 된 거잖아. 그럼 내가 다시 유저 1 눌러서 1,2,3,4,5 하면 이제 날 괴롭히지 않는 거야. 왜냐? 이게 지워졌다 되니까. 이게 왜 지워졌을까? 지워졌을 때 우리가 아까 내가 to modify가 이게 수정이란 말이야.
아까 거기서 패스워드 입력하고 하면 여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요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패스워드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 패스워드가 수정된 거잖아. 그러면 set not using temp password 얘가 해주는 건 뭐야? 이거 지워주는 거지. 지워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건 뭐냐면은 뭐겠어? 임시 패스워드 기본 패스워드 기억이 안 나네. 로그를 보자. 비번 찾기 기능은 했고 그 다음에 git add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하지?